안녕하세요. 차쌈TV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시스테마 파이터 대 이제 MMA 파이터의 스파링 영상이 있어서 한번 소개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고요. 이제 스파링 전에 서로 룰 미팅, 뭐 엘보를 쓰지 말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기 MMA 파이터가 지금 마우스피스를 뭐 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가 아니라서 이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스테마 파이터는 일단 글러브를 끼지 않고 맨손으로 스파링에 임하고요. 그리고 MMA 파이터는 아마 12온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복싱 글러브를 끼고, MMA 글러브가 아니네요. 손가락이 나오지 않은 복싱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에 임합니다. 네, 시작됐네요. 자, 일단 시스테마 파이터는, 아, 킥한대 맞았죠, 얼굴에. 네, 시스테마 파이터는 뭐 가드를 올리지 않고 약간 변칙적인 자세로 이제 스파링에 임하고 있고요. MMA 파이터는 가드를 단단하게 붙이고 하고 있네요. 자, 클린치 상황. 네, 떨어집니다. 자, 일단 시스테마 파이터 같은 경우는 뭐 킥을 많이 차는데, 킥의 어떤 타격점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조금 막 차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렇게 차다 보면 뭐 스파링인데 상대방의 무릎을 차서 상대방이 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타격점 자체를 조금 마구잡이로 설정해서 차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시 클린치 상황. 네, 넘깁니다. 자, 여기서 위에 MMA 파이터가 이제 오른다리를 빼면 되겠죠. 자, 근데 머리가 잡혀 있어요. 두 분께서 이제 룰상으로 뭐 그래플링에서 뭐 계속 이어가지 않고 스탠딩으로 전환하는 룰로 협의를 했나 보네요. 자, 그래서 다시 스탠딩이 일어났고요. 자, 다시 뭐 전형적인 중국 무술 자세로 싸우고 있는 시스테마 파이터고요. 자, MMA 파이터가 머리를 저렇게 잡네요. 조금 이제 손가락이 없으면 이제 시스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할수 없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MMA 글러브를 둘다 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조건상에 글러브를 낀 MMA 파이터가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가락을 못 쓰면 뭐 클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자, 미들킥. 자, 시스테마 파이터는 스파링을 시작하고 가드를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아, 한대 걸렸죠, 앞손. 아, 근데 MMA 파이터가 이제 펀치에 체중을 안 싣는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힘 조절을 크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체중을 많이 싣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 걸렸는데, 제대로 걸렸으면 사실 시스테마 파이터가 KO까지 날수 있는, 아, 백스핀 또 걸렸죠. 요런 것들. 좀 체중을 실었으면 이제 거의 KO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자, 또 걸렸죠, 앞손. 자, 가드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걸리고, 계속 본인의 팔로 이렇게, 상대방을 약간 헷갈리게 하는 동작들을 하면서 그 팔에 펀치가 몇번 걸린 적은 있는데, 다 걸을 수가 없다 보니까 몇 대를 맞았죠, 계속. 자, 뒷손 또 맞았습니다. 자, 클린치. 자, 넘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뭐 목을 잡고 버티면 언젠간 빠져요. 저기서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떻게 다음 준비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아랫사람이 빠져나올 동작을. 자, 밀어내면서 머리를 빼야겠죠, 위에 사람은. 자, 마운트 바로 올라갑니다. 자, 또 목을 잡고 버티고 있네요. 뭐 실제 시합에서는 뭐 저렇게 좀 있으면 심판이 일으켜 세워주겠지만, 뭐 실제 상황이나 그런 데는 이제 그런 룰이 없기 때문에. 자, 또 일어나네요. 아마 이제 파운딩 같은 건안 되는 룰인 것 같습니다. 넘기는 것까지만 되고. 뭐 옷을 고쳐 입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뭐랄까요, 중국 무술 스파링을 보는 그런 기분이네요. 자, 이런 킥들, 태권 킥 같은 것들이죠. 자, 니키, 복부 니키하고, 자, 클린치 상황. 네, 뭐 이렇게 이제 스파링이 끝난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런데 일단 실전에서 뭐 가드가 없다, 뭐 이게 사실 시합은 아니잖아요. 프로파이터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수준의 두 분의 이제 스파링인데, 그냥 가드가 없으면 일단 뭔가 불안하잖아요. 본인이 위험 부담을 항상 안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킥이나 펀치가 안 보이는 각도에서 나올 수 있고, 본인이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날리고 이런 펀치에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라도 걸릴 수밖에 없죠. 그한 대를 맞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게 싸우려면 가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가드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아, 보세요. 이런 부분들. 크게 맞았죠. 그런데 이제 뭐운 좋게 조금 비켜 맞아서 이제 뭐 KO가 일어나진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일단 스파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시스테마 파이터 같은 분들은 상당히 조금 하기 싫은 스타일이에요. 저기 뭐 때려야 될 것, 안 때려야 될것뭐다 때리고. 그리고 뭐 얼굴을 잡고 머리를 잡고 이러면서 뭐 손톱에 긁히거나 이런 부상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펀치 자체를 칠때 이제 일자로 조금 짧은 단거리 스트레이트성이 아니라 일단 오픈되기 때문에 파워는 당연히 안 실리겠고요. 그리고 약간 훅성으로 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안쪽으로 짧게 치는 펀치엔 취약합니다. 그래서 먼저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훅을 칠 경우에는 파워라도 실어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훅성 펀치가 데미지까지 없기 때문에 뭐 상대방을 단시간에 여러 대 타격을 할수 있겠지만 치명적인 타격은 줄수 없는 그런 펀치들 같아요.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고, 뭐, DKU 영상에서 조금 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하체에서 상체로 어떤 그 흐름을 줘서 손까지 이렇게 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나오네요, 보니까. 자, 근데 저런 부분이 실전에서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조금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팔까지 그 펀치 파워를 전하면서 조금 시간도 지체되고 조금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계속 이어지고요. 자, 미들킥. 자, 보면 거의 기습성이 많아요. 보통 상대방이 이때 나오지 않겠다. 보통 타이밍을 알고 이제 맞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차거나 갑자기 때리거나 아니면 돌아 있을 때 팔꿈치로 찍거나 보통 이런 동작이 많네요. 실제로 뭐 길거리 싸움에서는 이제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치거나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먼저 상대방을 때리거나 이런 류의 뭐 데미지를 주기에는 가능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주먹을 쥐지 않고 쳐도 예를 들어서 입이나 코나 이런 데를 맞으면 상당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타격은 가능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스파링에서 좀큰 거를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MMA 파이터는 뭐 심각하게 맞았다 이런 부분은 없고 뭐 조금 맞은 거 같은 경우는 변칙 기술로 위험한 부분, 다칠 만한 부분을 맞은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무릎을 찬다거나 이런 부분들요. 참 비매너적인 행동이죠. 자, 또 걸렸죠. 자, 클린치 넘어가고. 일단 또 여기서 보면 뭐 그래플링을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에서 그래플링은 전혀 이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플링 룰은 안 하겠죠. 보통 이제 잡고 버티고 이런 거 같고 시스테마가 일단 방어에 대한 그런 교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어가 조금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단시간에 치고 순식간에 치고 보통 이런 스피드 연습 그리고 데미지를 주는 연습은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넘어지거나 본인이 맞고 있을 때 아니면 본인이 구석에 몰렸을 때 상대방이랑 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에 대한 대처법이 조금 아쉽네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고요. 뭐 스파링 영상을 이제 두 번을 돌려봤는데 일단 뭐이두 분의 스파링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뭐 수준 차이도 있고 사실 룰도 한 분은 맨손으로 싸우고 한 분은 글러브를 끼고 싸우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저 시스테마 하시는 분이 뭐 조금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넌 글러브를 끼고 세게라 난 살살하겠다 약간 이렇게 협의된 부분일 수도 있고 뭐 뒷배경을 알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에서 스파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테마 분이 봐준 상황이라고 해도 만약에 안 봐주고 스파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결과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스파링에서 뭐 승패를 매기기는 그렇지만 뭐 스파링상에서는 이제 뭐저 MMA 파이터 분이 뭐 이기신 것 같고요. 일단 시합에서는 이 시스테마란 게 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MMA 시합에서 시스테마를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MMA 스타일에 시스테마를 입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런 스탠스, 저런 스텝, 저런 가드로는 MMA 케이지에서
실제 시합이라면 사실 1분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MMA 수련을 정식으로 하시고 이제 MMA 중간중간에 뭐그 MMA 보면 태권도 파이터 같은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MMA를 하면서 태권도 킥을 섞으니까 뭐 효율적으로 잘 먹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MMA를 실제로 배우시고 그리고 MMA 뭐 실제 자세 그리고 뭐 스텝 이런 MMA 위주의 싸움 동작에 시스템을 조금 입히시면 그래도 조금 효율적인 동작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뭐 MMA 대 시스템 막 이렇게 이제 스파링을 해버리니까 사실 전혀 뭐 속된 말로 비비는 그림도 안 나오네요. 조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시스테마가 만약에 MMA랑 이제 대결을 하려면 사실 룰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뭐 MMA 같은 경우는 시스테마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시스테마 룰로 할 수가 없고 MMA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룰이잖아요. 뭐 후두부 가격 금지, 뭐눈 찌르기 금지, 팔꿈치 엘보는 뭐 금지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낭심 타격 금지. 뭐이 정도 룰로 척추 라인 또 공격 금지 뭐이 정도 룰로 하기 때문에 룰이 조금 깔끔해요. 누구나 이해를 할수 있고 근데 시스테마 같은 경우는 뭐 룰을 일단 알 수가 없고 MMA 파이터가 수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과 가장 사실 근접한 게 이제 종합 격투기잖아요. 과거 이종 격투기 시절에는 뭐 UFC 초창기 대회 보면 뭐 레슬링 대 주짓수 무슨 킥복싱 대 주짓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웠었기 때문에 가장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서로 이제 합의하기 좋은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스테마 파이터랑 MMA 선수가 싸운다면 일단 MMA 룰로 해야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수준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더라도 MMA 파이터가 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라운드를 가면 거의 빨리 끝날 것 같고요. 뭐 스탠딩에서도 사실 시스테마 파이터가 뭐, 큰 데미지를 주긴 어려워 보여서, 사실 저런 펀치를 맞고 MMA 파이터가 가드가 있는 상황에서 턱을 당기고, 그 상황에서 KO가 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시스테마 파이터랑 이제 MMA 파이터가 싸운다면, MMA 파이터가 뭐 짧은 시간 내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까지 차쌈TV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